이런 가운데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이면 국산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치료제 개발도 순탄치 않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외국 제약사에서 만든 겁니다. 국내에선 5개 기업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 국산 백신 개발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가도 참여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내에서 임상 참여자, 대상자 찾기 뭐 쉽지 않은 거는 맞아요. 이미 개발됐던 것들이 안전성에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될 거에 대해서는 그 우려감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선뜻 대상자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입니다. 그나마 국산 치료제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2호 치료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대웅제약, 종근당, GC녹십자 등은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포기하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 코로나 국산 백신 상용화를 공언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